안녕하세요. 또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된 골프 스파이 제임스 장입니다. 잘 계셨나요? 아, 오늘은 아주 생소한 드라이버. 아마도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보셨으면은 이 드라이버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이 매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구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Bombtech Golf라는 회사입니다. 아, 이름은 상당히 멋있죠. Bomb, 물론 폭탄, Tech, Technology, Golf, Bombtech Golf. 미국에서는 또 이제는 표현으로 Bomb, Long Bomb, 뭐 Bomb the Driver 등등 써요. 그래서 이름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딱 보시면은 여기 딱 폭탄 로고도 있고요. 원래는 한정판으로 이렇게 핀 모양, 수류탄 모양의 헤드커버도 같이 따라와요. 네, 이거는 한정판이었어요. 이분들의 모토는 Pull the Pin. 자, 저희 마골스 캐스트 이번이 네 번째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새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특히 Direct to Consumer 이라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가운데 있는 Middle Marketing Man 이런 사람들 마진을 이제는 줄이고 고객에게 바로 이렇게 이제는 물품을 지급하면서 가격을 매우 낮춘다는 이 움직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Bombtech 회사예요. 안녕하십니까. 자, 드라이버는 색깔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좀 라임 그린색에다가 헤드는 matte black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matte black 색깔을 매우 좋아해요. 그쵸? 이거를 저의 아는 동생한테 이제는 쓰라고 줬는데 일단 아래에 보시면은 grenade라고 써있고 거꾸로 되어있지만 지금 이제 현재 이거는 구도고요. 뭐 움직이는 호젤이나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여기 세모난 채널, 예전에 무슨 나이키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이제는 오늘 무슨 설명을 하는지 잠깐만 이 사장님의 이름을 깜빡했는데 이 미국에서 골프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이 등치 큰 미국인이에요. 아주 좀 허허허 털털 막 털보 아저씨인데 이름이 썰리네요. 근데 골프계에서 잘리니까 한동안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되게 애매하대요. 그리고 골프클럽 만드는 것도 물론 뭐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붙으니까 뭐 까짓거 내가 한번 클럽을 디자인해 볼까 해서 이 썰리븐이라는 친구가 University of Vermont 대학생들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공대 Engineering Department에 가서 4명의 학생에게 뭐 석사, 박사 과정도 아니라 Undergraduate, 즉 대학생들 졸업하는 대학생들 공학 엔지니어를 4명에게 최고의 드라이버 헤드를 어떻게 나랑 한번 설계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나온 게 이 드라이버예요. 이름은 일단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Bombtech. 근데 일단 매우 저가예요. 이게 벌써 제가 처음 나와서 구매한 지가 2년 전인데 그때 미화로 $99 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만 원 약간 넘죠. 놀랍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 그레네이드 드라이버 3번 우드 유틸리티로 시작해서 거의 뭐 $80, 뭐 유틸리티는 $70 이렇게 해가지고 한 7만 자루를 팔았대요. 그리고 또 개런티를 해서 60일 동안 이거 딱 60, 460은 맞아요. 딱 써있네요. 근데 60일 동안 무료로 써보고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드라이버만큼이나 잘하지 못하면 무조건 돌려받겠다.
그래가지고 엄청 떠들어댔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마크 쉴드스, 마크 크로스필드 여러 명이 이거를 테스트했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도 2년 동안 써봤는데 10만원짜리 드라이버 치고는 성능은 상당해요. 이상하게 관용성도 좋고 느낌도 호피하고 좀 약간 시끄럽긴 해요. 뭐 쨍 하는데 거리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가격 대비라면은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이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가 이 이후로 나가서 아이언도 개발했고 웨지도 개발했고 풀세트 가방 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한 3년째인가 4년째 회사인데 이제는 뭐 고객 덕분에 억만장자가 됐다고 항상 감사하다고 선전을 하는 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유명한 드라이버. 그리고 또 지난 작년에 내가 호기심에 웨지가 되게 좋아 보여서 웨지도 되게 깔끔해요. 그레네이드.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웨지는 72도짜리예요. 완전 누워있죠. 장난으로 좀 사봤어요. 근데 어쨌거나 놀랍게도 50도, 52도 아니다. 52도, 56도, 60도, 72도 이 웨지 4개를 합해서 제가 그때 또한 99달러로 샀어요. 근데 성능은 솔직히 상당히 좋아요. 스핀도 잘 먹고 되게 날렵하고 모래 어디서 잘 나오고 이거 역시 드렸어요. 네, 후배한테.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냐 그 기술을 잠깐만 설명하고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끝낼게 이르니까. 별다른 테크놀로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는 뭐 aerodynamic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 drag이라고 하잖아요. 공기가 이제는 뭐 핑의 터뷸레이터 위에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뭐 무게를 아래 뒤에 달아서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이건 하나도 없고 단지 공기가 이렇게 흐를 때 아래 공기가 여기에서 맴돌지 않고 그냥 쭉쭉 빠져가게 설계했다네요.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헤드스피드가 지금 치고 있는 뭐 이거는 2년 전 모델이니까 최소 1, 2마일 더 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99달러였는데 제가 조금 놀란 것은 처음 샀을 때 자세히 보면은 이게 범텍 골프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 회사예요. 매트릭스 써있죠. 매트릭스가 이거를 디자인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매트릭스는 또 세계적인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99달러치고는 상당히 결과도 좋았고 비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당시 제가 PXG 0811 드라이버를 쓰고 있었어요. 그 드라이버 하나로 이거를 15개 살 수 있어요. 그 두 개를 가지고 해외 골프 여행 떠났는데 네. PXG만큼 잘 나가줬고 솔직히 가장 베스트 라운드 이븐 파는 또 이걸로 쳤어요. 그래서 15배 가치가 있나 그때 순간 좀 멘붕이 온 적이 있었죠. 네, 좀 웃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친구는 돈도 이제는 벌었고 아이언도 이제는 나오고 캐비티 백 아이언으로 이제는 나와요. 그 세트도 거의 막 2-300달러면은 사요. 그래서 풀 세트가 모든 게 가방까지 포함해서 한 4-500달러면은 이제는 사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가운데 마진을 안 남기고 뭐 큰 대형 마켓 가게 골프샵 이런 데를 안 주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찾고 싶으면은 bombtechgolf.com 그러면 거기에 테스티모니얼 사람들의 리뷰 뭐 유튜브에도 찾아보면은 유명한 드라이버랑 비교하는 거 많이 있는데 뭐 솔직히 뭐 로그나 에픽이나 이런 거랑 또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4분의 1, 5분의 1, PXG에는 15분의 1 그거 생각한다면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상당히 좋아요. 반발력도 좋고 소리도 좀 시끄러운데 기분 나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뭔가 좀 호쾌한 청청 하면서 잘 나가요. 볼 플라이트는 약간 피어싱이라고 할까? 이렇게 뚫으면서 이렇게 쭉 높이 뜨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9도를 택했어요. 아까 전에 웨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는 마이골프는 이제는 앞으로는 수입 같은 거는 안 하고요. 장비 리뷰, 소개 등등. 그래서 만약에 훌륭한 회사 등 훌륭한 제품들이 있으면은, 국내에서 이거를 취급하고 싶으신 회사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기사들을 보고 이제는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연결을 놔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새로 곧 아시다시피 이달 말에 2018년 최고의 드라이버, 최고의 퍼터 등등 또 랭킹이 이제는 곧 나오는데, 아쉽게도 그때는 그레네이드 드라이버가 거기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자, 말 나온 김에 드라이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매우 생소한 하이 히트 드라이버. 보이시죠? 아, 이거 나중에 할까? 너무 길까? 이 드라이버도 역시 460인데 매우 샬로우 페이스예요. 그래서 되게 커 보입니다. 대신 좀 얇고 위에는 솔직히 내가 좀 싫어하는 옛날 테일러메이드 버너 스타일. 색깔은 좀 약간 네이비 블루. 그리고 페이스는 거의 거울 같은 베타 티타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페이스가 베타 티타늄이라서 엄청나게 반발력이 좋아요. 그래도 USGA 리걸이라고는 하네요. 이 하이 히트는 딘 크누스라는 사람이 발명했어요. 딘 크누스. 그래서 KNUTH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사람은 또 USGA에서 되게 유명한 게, 지금 현재 그린 스피드를 측정하는 슬로프 시스템을 개발하신 박사님이세요. 근데 원래 이제는 젊은 시절에 핵 잠수함을 타고 해군에서 서빙을 하고 소나르 전문가였대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만들면서 이제는 그 Center of Gravity, COG라고 하죠. Center of Gravity를 지금 현존하는 그 어떤 드라이버보다 가장 낮고 가장 뒤에 있게 했대요. 뭐, 이 사람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이트에도 이 사람이 과학자인 만큼 수많은 리서치 데이터, 그리고 솔직히 골프, 더 골프 매거진, 게리 밴 시클이라는 편집장이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날카로운 글을 쓰는 분이신데, 되게 좋아하는 편집장님인데, 그 깐깐한 분이 자기가 쳐본 2017년 드라이버 중에 이게 최고라고 했었어요. 자기 아들도 지금 PGA 트라이 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거. 이게 지금 초보들한테는 가장 멀리 나가고 가장 쉽게 공중에 뜨는 3번 우드도 솔직히 기가 막힙니다. 지금 3번 우드 유틸리티 3개 다 썼는데, 이거는 가격이 아까 그레네이드만큼 싸지는 않아요. 물론 그래도 다시 디렉트 컨슈머이기에 한 3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 이 어떤 샤프트를 이제는 꽂는지에 따라서 소리는 솔직히 매우 시끄러워요. 베타 티타늄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 받았을 때는 스크린 골프에서 두세 번 쳤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친구들한테 막 고막이 떨어지겠다. 그런데 어우 야야야 쩍쩍 묻어나가는, 그리고 특히 3번 우드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3번 우드를 찾아 엄청나게 헤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좋다는 거 PXG에서부터 다 쓰고, 한 7, 8년 된 카스코 페어웨이 우드도 상당히 좋아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찾고 이제는 3번 우드는 무조건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한 가지 더 여기에서 이제는 말해야 될게, 이게 이번 PGA 쇼에서도 인기를 찾다는데,
왜 그렇게 치기가 쉽고 왜 그렇게 멀리 나가느냐. 그래서 아마추어들한테 제일 잘 맞는 클럽이다. 아까 전 말했듯이 Center of Gravity, 중력의 중심이라고 그러죠. COG, 저희 그레인지는 COG나 CG라고 많이 읽는데, 많은 분들은 뭐 테일러메이드나 뭐 캘로웨이가 Center of Gravity를 낮췄다, 뒤로 갔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래요. 여기에 equator, 딱 절반 가운데가 maximum 낮은 곳이래요.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없대요. Center of Gravity. 그래서 낮췄다는 거는 요위 절반에서 어딘가에 놀고, 마찬가지로 Center of Gravity는 옛날에 뭐 테일러메이드 같은, 뭐였죠 그게? 초기에는 하여튼 테일러메이드만 유난히 요쪽에 웨이트를 고집하다가 이제는 핑처럼 많이 뒤로 이렇게 웨이트 슬라이드 가는 것도 이제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Center of Gravity가 웬만한 클럽보다 더 살짝 더 낮기 때문에 공이 쉽게 뜬다는 원리래요. 그리고 백스핀도 거의 완전 매끈하니까 백스핀도 거의 없듯이 저스핀 그리고 높은 탄도. 소리만 솔직히 아니었다면은 저희 넘버원 드라이버로 항상 쓸것 같아요. 색깔이 좀제 마음에 안 드는 촌스러움 빼고요. 그리고 좀커 보이고 이름도 좀 유치하게 하이 히트. 근데 어쨌거나 이 창시자 이름이 딘 누스, 크누스예요. K자를 발음 내더라고요. 묵음이 아니라. 그래서 크누스 골프에 가보면은 자세히 읽을 수 있는데, 물론 영어로 돼 있으니까 번역을 하겠지만, 제가 실험해본 우리 마이골프 스파이는 또 그런 거잖아요. 일단 광고를 믿지 말고 직접 본사에서 실험을 해보던, 아니면 내가 직접 실험해보던데 상당히 효과 있고, 내가 알기로는 국내에는 거의 없으니까 또 희귀 가치가 있어서 이런 거를 또 소장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누스, 크누스, 자꾸 누스라고 하네요. 크누스 골프 드라이버와 아까 소개한 으쌰 그레네이드 드라이버. 조금 보시면은 페이스도 상당히 크죠? 둘다 460인데, 보면은 이 그레네이드는 조금 더딥 페이스고, 이거는 좀더 샬로 페이스. 그렇죠? 이 매트 색깔이 상당히 멋있어 보이죠? 아, 이 친구는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예, 그레네이드 2가 나왔어요. 한때는 또 욕심을 내가지고 처음에 99달러 팔던 거를 279달러까지 받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또 이제는 뭐 세일한다 어쩐다 하면서 다시 한 179달러로, 그래서 더 훨씬 더 에어로다이나믹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또 새로운 두 개의 생소한 드라이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재밌는 드라이버나 뭐 물건, 새로운 물품 등등 우리 본사 오피셜 공식 사이트에 나오지 않아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용해봤다면은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기를 바라고, 솔직히 많은 골프에 대해서는, 골프에 대해서는 솔직히 스코어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쵸? 비싼 가방과 비싼 퍼터를 저도 많이 들고 다녔는데, 진짜 스코어를 낮추고 싶다면은 나에게 성능이 맞는 물품이 가장 좋다는 거를 새삼 다시 깨달은 제임스입니다. 솔직히 저도 골프를 거의 30년 가까이 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스포츠인지, 그래서 요새 한동안 내려놨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블로그 또는 저희 마골스 카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우리 유튜브 채널에 이게 다시 올라가니까 거기에서도 코멘트나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일요일이니까 또 나머지 일요일을 즐기려 저도 한번쯤은 나가봐야겠네요. 여러분도 일요일날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